이낙연 신당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.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물밑 대화를 주문했는데 이 대표는 수락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어진 기자입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를 다시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.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.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.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이 대표님께 오늘 전달하겠습니다.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바깥 목소리도 진지하게 경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화를 주문한 건데 이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며 사실상 승낙했습니다.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처지 내는 걸 정확히 판단하시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 그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.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.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에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.